척추와 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 신경외과입니다. 성인 환자들로 가득한 이곳에 웬일인지 어린이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생긴 목 통증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장시간 사용하는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질환은 아닐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게임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또 인터넷 서치 아니면 친구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 그냥 어린 학생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어린 딸의 목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엄마의 마음도 몰라준 채 병원에서조차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 자세 보십시오. 목에 무리가 갈 것도 하죠. 전에는 그냥 가까이 보는 그 시력에만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띄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려한 대로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눈뿐만 아니라 목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을지 전문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보면서 바짝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것은 뭐 나중에 목의 통증이라든지 혹은 디스크 변성을 이른 나이에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딱딱한 척추뼈 사이를 완충시켜주는 이 디스크가 나이가 듦에 따라 퇴행하며 생기는 게 바로 목 디스크인데요. 최근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20대는 물론 10대 환자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시저형이어야 총성인데요. 옛날에는 뭐 목이 아프다든지 뭐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하. 확실히. 그 영향이 스마트폰에 있다고 있어요.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찾아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얼마나 오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지 이 목디스크 발병률까지 증가하는 것인지 들어봤는데요. 정말 난이를 사용하더군요. 특히 이 학생 보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접촉 사고까지 납니다. 그렇게 하면 목 아프지 않아요? 꽤 아프죠. 꽤 아파? 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이요. 몸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뒤에 그냥 따끔거리고 이렇게 돌리도 따끔거리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해도 막 움직일 수 없도록 아플 때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이 아니네요. 디스크 초기 증상이 의심되는 이 학생 평소 생활을 관찰해봤습니다. 역시나 스마트폰과 한 몸이 된 듯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촬영 내내 고개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군요. 걱정되지. 게임을 많이 하면 목도 아프고 공부도 지장 있으니까 그렇게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아주 특별한 실험을 준비해봤는데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경우에 목에 어떤 무리가 가는지 제가 직접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현진 씨가 직접이요? 네,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자세 그대로 실험에 임했는데요. 예. 처음 정면을 볼 때는 이상적인 C자 형태였던 제 목뼈가 스마트폰에 집중할수록 점점 변형돼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디스크에 뭔가 압력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구를 쓰면 닳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스크에도 저렇게 압력이 가해지면은 그 디스크는 빨리 마모가 될 수가 있다. 잘못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목 디스크, 특히 청소년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은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거든요. 목도 쉬어주고 뭐 이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풀어주고 이 돼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도 이걸 하고 있으면 쉬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이처럼 덜 자란 목에 쉴 틈을 주지 않아서 결국 목 디스크까지 앓게 된 이 어린 뒤쪽. 환자는 아직 초등학생. 목 뒤쪽. 그리고 뭐 아침에는 목 좀 뻐근하게 하고 손이 좀 부은 것 같은데 너무 이른 나이에 증상이 나타나네요. 누우면 아무 기계도 되지도 못하고 누우면 아예 어지럽고 팔까지 찌릿찌릿 좀 내려와서 떨리기도 하거든요. 심각하네요. 이처럼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목 디스크는 고통스러운 증상 못지않게 치료 역시 쉽지 않아서 더욱 무서운 질병입니다. 목 디스크의 위험에서 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운동법 없을까요? 수건이나 아니면 엄마들이 스타킹 같은 이런 스타킹을 이용해서 가볍게 뒷 근육을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가르쳐드립니다. 여러분 간단해 보인다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뻐근했던 예. 목이 확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요. 수건 하나로 나와 내 아이의 소중한 목을 지킬 수 있다면 괜찮은 습관 아닐까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고 하죠. 빠른 자세와 습관으로 목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간단하네요. 예.